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질 수수료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TV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6대 유통업체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판매 수수료 등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업태별 실질 수수료율은 TV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복합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실질 수수료율은 아울렛, 복합몰,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분야에서 하락했고, TV 홈쇼핑 분야에서는 같은 기간 동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치열한 경쟁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과 납품업계 상생 협약 등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